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논쟁적인 이야기지만 비교적 이제 연배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 시절부터 아주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분이 쓴소리를 잘하는 신평 변호사죠. 아마 지금 경주에 낙창에서 아마 사실 겁니다. 글을 참 잘 쓰죠. 글을 잘 쓰는데 뭐 저보다 연배가 상당히 위고하지만 이분이 이제 보면은 뭐 옛날에 예? 그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직책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직책을 맡을 정도니까 뭐 글도 잘 쓰는 작가로서뿐만 아니고 법률가로서 훌륭한 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시대를 읽는 능력은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죠. 제가 신평 변호사 글을 읽다 보면 가끔 가다가 참 순진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참 잘 쓰죠. 잘 쓰기 때문에 오늘 신문이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논조를 개진했기 때문에 경고성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봤습니다. 예,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제목만 보더라도 대구 수문시장을 4번 방문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 또 자신의 원래 지지층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분이 또 뭐 예, 같이 사진도 찍을 정도니까, 예. 그리고 또 안철수 씨를 단일화할 때 예, 그때 또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뭐 저는 그동안 신평 변호사의 글이라든지 또 뭐 가장 그 제가 주목했던 것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 섰다는 이야기는 그때 나이가 뭐 한 60줄 정도 됐을 건데 그거는 시대를 뭐 예, 그냥 전문가로서 훌륭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지 뭐 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예. 달콤한 늪을 못 벗어나게 되면은 선거에서 패배한다. 이 선거라는 것은 내년도 있는 2024년도 아마 4.7이죠. 4.7 보궐선거입니다. 그 이제 조선일보의 글 가운데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비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문가의 뭐 주장이나 이런 것을 들을 때나 제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특정인을 지나치게 뭐 이 추종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그 팬덤 현상들이 강해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꼭 그냥 깜빡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이 다 밥 먹고 이런 화장실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깜빡 죽냐 이야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내놓는 의견이 때로는 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으면 자기 기준을 잡아가지고 옳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을 정하면 되지.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뭐 좀 맹종을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내년 총선과 향후 전국의 전망.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총선 전망. 내년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지난 대선 전 두 개의 시대 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리라고 예측했다. 이거 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란 사람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윤석열이란 사람이 왜 당선됐습니까? 경기도 동해시하고 경상북도 9개 선거구에서는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는 손을 거의 뭐죠 5%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뭘 잘해가 이런 당선됐습니까? 두 개의 시대 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킬 거라고 예측하였다. 이런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열불 나가지고 당신 이거 한번 읽어봐라. 어떻게 당선됐는지. 말 같자는 소리를 해야지. 나이가 들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도 신문에 대서특필하기 때문에 이번은 심평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본 겁니다. 나는 지난 대선 전 두 개의 시대 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기로 예측했다. 무슨 예측을 예측이고. 이런 뭡니까? 형편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친 거. 맨 마지막 이 예측은 얕은 결과적으로 들어맞았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윤석열이 당선된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상황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봤고 조장률을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 책에 다 나오잖아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말했지. 뭘 그냥 잘난 척 하냐 이야기. 내 이야기가. 하게 뭐 잘난 게 하는, 잘난 척 하는 것도 뭐 자기 그냥 뭐 취향이니까. 그러나 대중들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시대 정신이 무슨 시대 정신이냐. 실수를 한 건데. 내 이야기가 좀 뼈아프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사실을 국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도 얼마나 근사합니까? 내년 총선과 향후 전국의 전망 자기 격에 맞게끔 글을 써야지. 나는 지난 대선 전 두 개의 시대 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이고 참. 그래도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두 개의 시대 정신이 탄생시킨 거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방심을 했고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다음 선거?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다음 선거. 다음 선거? 이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 참 나라의 어른이라는 거가 뭐 없는 거죠. 이분이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67세입니다. 56년생.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총선의 공천 당선시켜 윤석열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닥에 퍼져 있다. 뭐 사실인지는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거죠. 글을 쓰려면은 좀 사실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배알 꼴리는 대로 쓰면 됩니까? 지 마음대로 쓰면 되냐고요. 자기 글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에 기반을 두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공병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거짓 주장을 일삼고 대중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깜빡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기가 차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무슨 시대 정신이 윤석열을 탄생시켰다 그런 잠꼬대 자다가 봉창 뚜지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이걸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잘났어 여러분들 당선된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해서 좀 당선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다 나오잖아요. 2026년 대선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